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일시적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 넘게 올랐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면 3만 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2024년의 반감기 도래 등 재료가 있다 보니 주식과 채권 같은 레거시 자산과 다르게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예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 베스트셀러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의 X를 들어가 봤었는데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빨간색 밑줄을 쳐봤죠. Bitcoin testing 30,000, next stopped Bitcoin 135,000.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구간을 돌파하면서 그 다음은 13만 5천 달러를 테스트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제시한 전망치는 현재 시세의 약 5배 수준에 무려 달하는 수준입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표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리플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가상화폐 시세를 보니까 놀랍던 게 지금 빨간색 불 보이시죠? 모두 상승을 했던 겁니다. 블록체인 시장 데이터 기업의 엠버 데이터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했더니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전쟁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더 풀 계획인데 전쟁 지출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낙관론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유리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 투자 상품 출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블랙록의 의견을 찾아보니 추진하는 비트코인의 ETF 투자 상품 출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 하면 시세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시세 꾸준히 눈여겨봐야겠죠. 참고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달러 대신 비트코인, 금, 은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금을 온스당 2,000달러 아래에 있을 때 사두셨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다음에는 3,700달러를 돌파할 거고 은 가격은 23달러에서 68달러까지도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금과 은의 시세 함께 저희가 체크해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매출 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빨간색 본문을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It hosted an AI forum이라고 합니다. 오라클의 인공지능 포럼이 최근에 있었는데 회사의 이벤트가 있으면 종종 주가가 올라오곤 하죠. 그런데 이 행사 이후 오라클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의 첫 번째 단어들이 Oracle stock falls. 오라클의 주가가 더 내려갔다라고 대문짝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얼마나 더 내려갔나 보니까 Closed trading down 6%, 6% 정도 하락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안 좋게 전망을 앞으로 한 걸까요?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가 투자 은행에서는 보는 시선이 의외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가져와봤는데요.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미츠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포럼을 통해서 오라클의 인공지능 시장 기회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오히려 이번 기회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AI 도입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주면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 주가 150달러 제시했습니다. 그 아래 구인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 AI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오라클은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고요. 다만 즉각적인 고객 유인이 강력하기보다는 이 꾸준한 고객의 유인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0입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 체이스도요. 오라클의 AI 기술 도입을 통해서 수주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24
4년보다는 25년에 걸쳐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모두 오라클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죠. 각각의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도록 하죠. 테슬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investing.com에서 올라왔던 글인데요. Which stock will be the biggest loser next week? 다음 주에 주가에서 가장 루저가 되는 주가는 어느 기업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은 더 이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시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최근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트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3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실적 쇼크에 주가가 함께 월가 목표 주가도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주가에 날개가 돼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신제품 사이버트럭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아서 당분간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월가는 목표 주가를 이례적으로 줄줄이 낮췄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머스크가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언급하면서 사업이 녹록치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 350에서 310달러로 하향 조정하죠. 모건 스탠리도 비우호적인 조건들이 많아서 내년 매출도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400달러에서 380달러로 낮췄고요. 마지막으로 JP 모건도 테슬라의 저가 정책을 통해서 판매량 증가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총 수준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남았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현재 테슬라 이 시가총액 수준이 과도하다라는 건데 X에서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어떤 트윗을 올렸을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는 Choose your violin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의 바이올린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댓글에서는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Violent, not violence. 이번 전쟁과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폭력이 아닌 바이올린이라는 뜻에서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살짝 표시한 듯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거시적인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스타링크 관련된 링크를 가져왔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에 총 144회의 우주 로켓 발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한 달에 한 12번 로켓 발사 임무를 시행해서 1년간 모두 144회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오는 12월 말까지 100개의 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속도를 왜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높였냐 보니까 이 중 대부분은 준비 중인 스마트폰의 위성 통신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스타링크에 관련된 소식까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미래 계획 어떻게 잘 풀려나갈지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외신 스케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해드렸습니다.